카톡방에 질문 추가적으로 내용에 대해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네. 네. 아, 제가 대회 참가를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썼는데요. 오늘 커널에는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좀 다루지 못할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통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피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먼저 그 방금 해주신 질문은 트레인 테스트 말고 요 DF 버스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요 테이블을 통해서도 어떤 피처를 뭐 추가했었냐라는 질문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배차 간격을 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논리를 하나 세웠는데요. 제가 세운 논리는 그 정거장별로 아무리 버스가 자주 온다 그래도 한 5분 이내에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 같은 버스를 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버스를 탄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전 버스와 다음 버스의 차이 있잖아요. 그거를 배차 간격이라고 보고 여기 날짜가 9월 뭐한 10일도 있고 10월 16일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날짜별로 평균적으로 배차 간격이 얼마인지를 구했었어요. 그거를 배차 간격으로 활용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활용한 피처 중에 하나가 특정 정거장에 탔을 때 특정 정거장에 탄 사람이 어떤 정거장에 뭐 많이 내리는가라든지 왜냐면 여기에 탑승 정거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하차 정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거장에 탄 사람은 가장 많이 내리는 정거장이 어디인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탑승 시간하고 하차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 노선별로나 아니면 버스 정거장별로 해당 버스를 탔을 때 평균적으로 몇분그 버스에 있었느냐 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별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유저 카테고리랑 유저 카운트 안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 피처를 만들었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좀 특이했던 게요 널값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탑승 시간은 찍혀 있는데 하차 시간은 찍혀 있지 않은 경우나 혹은 탑승 시간은 찍혀 있지 않은데 하차 시간만 찍혀 있는 경우 요런 경우들이 존재했어요. 요런 경우에 한해서 기록이 모두 있는 경우, 탑승만 있는 경우, 하차만 있는 경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피처를 만들어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널값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처 선택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선택은 저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 타겟 퍼뮤테이션이라는 거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요 RFE 요거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개를 다 말씀을 드리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루타 같은 경우에는 R이나 파이썬 모두 다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는 피처 제거법이고요.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총 3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섀도우 피처라는 걸 만듭니다. 섀도우 피처는 특정 칼럼의 값을 마구잡이로 셔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칼럼은 기존의 오리지널 밸류를 가지고 있고 요 A-라는 거는 뭐 섀도우 A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칼럼의 값을 막 섞은 겁니다. 그 B와 C에 대해서도 모든 칼럼에 대해서 요 섀도우 칼럼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보루타에서는 디폴트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뭐 라이브러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 뭐 라이트 GVM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피처 제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피처 제거하는 방식은 A와 A-의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A의 피처 임포턴스가 마구잡이로 섞은 A-보다 높다인 경우에는 아, A 칼럼은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A 칼럼을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이와 반대 경우에 마구잡이로 섞은 칼럼의 피처 임포턴스가 기존의 칼럼보다 높은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칼럼들은 그러니까 논리상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섞었는데 모델 예측이 좀 더 중요하다고 나왔으니까 아, 이런 칼럼은 노이즈가 섞인 칼럼이다 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르타는 섀도우 피처보다 오리지널 피처의 피처 임포턴스가 높은 경우에 피처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AC만 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타겟 퍼뮤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요 자세한 거는 PPT 아래에 요 링크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글을 읽으실 수 있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왼쪽의 경우에는 A라는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나머지의 칼럼들 그 다음에 타겟 칼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요 파란색 히스토그램과 요 빨간색 요 막대선인데요. 요 빨간색 막대선은 빨간색 막대선은 A라는 피처를 있는 그대로 사용했을 때 요 피처 임포턴스 그러니까 그 피처 임포턴스에 얻은 만큼 그러니까 피처 임포턴스는 게인도 있고 스플릿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해당 피처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파란색 히스토그램은 A라는 칼럼을 있는 그대로 아니고 아까 저기 보르타에 나온 섀도우처럼 마구잡이로 셔플을 했을 때 피처 임포턴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은 마구잡이로 칼럼을 섞었을 때 A의 피처 임포턴스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그대로 A의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섞었을 때하고 기존에 있는 피처하고 겹치는 구간이 많이 존재한다. 혹은 아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피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피처들은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보르타와 차이점은 이 보르타는 자체적으로 내가 추가하고 싶은 피처 임포턴스가 오리지널이 섀도우보다 높은 것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데요. 요거 타겟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눈으로 내가 보면서 이런 피처인지 아닌지 이런 모습을 띄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할지 제거를 하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리지널 피처를 사용했을 때는 오른쪽 깊숙하게 박혀 있고 A의 셔플된 값을 사용했을 때는 왼쪽에 뭉쳐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뭉쳐있을 마구잡이로 섞었을 때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이 피처는 의미 있는 피처다. 실제로 요거는 태글에서 한 3년 전에 나왔던 홈크레딧이라는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은 거의 분포와 그다음에 오리지널 피처 임포턴스의 분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르타가 타겟 퍼뮤테이션보다는 훨씬 적게 걸리고요. 왜냐하면 타겟 퍼뮤테이션은 하나에 대해서 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그냥 피처 셀렉션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요 보르타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책이나 강의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코릴레이션이 높은 피처들을 제거하라 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A와 D, F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C와 E가 높은다면 이 중에서 A와 D, F 중 하나를 선택하고 C와 E 중 하나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한다 라는 방식인데요. 그럼 과연 여기서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기준이 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어떤 스레시홀드를 잡아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대회마다 다르고 데이터 성격마다 다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릴레이션이 한 99 이상이다의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편이고요. 제거를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파트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피처가 6개다 라는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피처를 제거하면서 해당 피처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냐 성능이 떨어지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제거를 했으면 또 다음 피처를 봐가지고 제거한 게 좋냐 제거한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피처의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다 라 그러면 C, D가 뽑힐 것이고 3이다 그러면 B, C, D가 뽑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 피처 어떤 피처를 선택하고 어떤 피처를 제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르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피처다, 버려도 좋은 피처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델을 돌리면 그거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로는 보르타는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보르타나 타겟 퍼뮤테이션이나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렸던 코릴레이션이 높고 그다음에 RFE 요거 네 개 중에 하나를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밸리데이션 셋의 스코어를 비교해 보심으로써 그러니까 최종적 결론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널에는 요 네 번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제가 라이트 GBM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얼리 스타핑 라운드를 아예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처리하기에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고 진행을 하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recursive feature engineering의 feature elimination의 기준이 될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light GBM의 regression 부분을 정의를 하고요. 요 안에는 사용할 파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요 light GBM 파람은 우리가 early stopping을 뺀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렇게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SK런에서 feature selection 부분에 요거를 하시면 되고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것은 에스티메이터에 내가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좀 볼게 재생산을 위해서 요 231 아니면 뭐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텝의 의미는 한번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몇 개의 피처를 제거하고 싶으냐. 그래서 보통 큰 숫자를 선택을 하면은 좀 더 부정확할지라도 학습 시간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요게 1과 같이 하나하나의 피처를 다 살펴보겠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코어링은 모델이 학습되는 그 평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벌보스는 0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모델링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검사를 하면서 이 피처를 버려야 될지 혹은 선택을 해야 될지 라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학습이 실행이 다, 요 코드가 실행이 되신 분들은 DFRank라는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DFRank에는 요 자체 라이브러리가 제공한 피처의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랭킹이 1에 가까울수록 아, 이건 의미 있는 피처다 라는 거고 1에서 멀어질수록 좀 더 의미 없는 피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서 여기서 뭐 1이 아닌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2보다 작은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보통 피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EMP라고 정의한 칼럼에서 랭킹이 1인 것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얼리 스타핑을 다시 복원시키고 모델링을 돌려봤는데요. 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피처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더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고생은 했지만 다시 모든 피처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방법을 좀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